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들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병수 PB께서 보고 계시는 내일장 좀 보면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뭐 네, 현대로템을 한번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죠. 22일 합동참모본부에서 K2전차 흑표전차라고 보여지는 K2전차에 대한 4차 양산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봤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되게 되면은 1차에서 100대, 2차에서 106대, 3차에서 56대고 4차에서 한 180대가량의 전차 수주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금까지 3차까지 만들어진 전차들의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교체 주기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요 로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흑표 전차를 만드는 대표적인 방산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건 합동참모본부고 충분히 외국 이제 폴란드랑 이집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랑 이집트 등에서도 외국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내수보다는 수출에 조금 더 납품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폴란드군에서 이제 소요가 필요한 거는 대략 한 800대 정도, 그리고 이집트도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보다는 수출에서 좀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지하철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캐나다에 2188억 규모의 트램 계약도 성사시켰습니다. 터키와 이제 터키에 이어서 이제 캐나다까지 성사시켰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직전에 납품된 트램이 좀 조기에 납품되었고 운행 일정이 당겨지면서 감사패도 받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터키와 이제 이탈리아, 폴란드까지도 트램 수주를 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도 1,300억 규모의 전동차 납품 수주 계약을 마쳤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에 지하철 과천 안산선과 수인 분당선에 24년까지 이런 그 전동차 관련된 부품을 납품할 것이다라고 공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무기 이제 전차를 만들기도 하면서 트램 쪽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은 저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8,000원 선까지 내려왔다가 20,000원 선 다시 회복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올해 초에 거의 저가 수준까지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말씀을 드리면 2200원, 2만원대 매수 들어가면 좀 좋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전고점은 24,000원 선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바로 아래인 19,000원 선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해외 수출로 인해서 기대감이 이제 커질 거다라면서 24,000원까지 눈높여 잡아주셨는데요. 그럼 황희석 대표님은 내일 종목 어떤 종목 좀 사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서울옥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옥션은 이제 국내 최초로 미술 작가들과 협업해서 디지털 아트 거래 플랫폼이라는 2X 블루를 통해서 한정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뭐 최초고 홍콩이 특히 경매 시장에서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존이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 업체 딥스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중앙 DNM이라는 그룹이 이제 중내 미술품 경매 업체 두 곳에 투자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K옥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제일 큰 이런 경매 업체, 국내 경매 업체가 내년에 상장된다는 거. 그래서 미술품 경매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갤러리나 이런 미술 경매 쪽이 이런 재벌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나쁘게 얘기하면 돈 세탁이고 현금 동원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그렇죠. 그런 호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미술품 NFT가 본격 성장을 시작해서 이제 최근에 리포트해 보니까 10년 내에 100배가 오를 만한 시장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10배거 종목을 찾는데 이제는 이거는 뭐 10배가 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두나무와 NFT 사업을 제휴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그 한정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이제 무한한 성장성과 확장성이 기대되는데 최근에 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갤럭시아 메타버스에서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리경 작가의 2012년 작품을 NFT로 재탄생시켜서 판매한다라고 했는데 이 원본 작품은 2012년도에 전시가 종료된 이후에
해제가 되어서 이번에 하는 게 유일한 원본이다. 이런 뉴스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드린다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이 고점 부근에 매물대가 있어요. 대량 거래들이 터졌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제가 보면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겁내지 마시고 들어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지금 4만 700원, 4만 800원이 고점인데 3만 9천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7천원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옥션 뭐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주가 지금 300% 이상 지금 급등한 종목인데요. 뭐 향후 10년 내 100배 이상의 시총 그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그렇게 전망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현대 로템까지 두 분 전문가께서 주목하신 종목으로 내일자 시초가 공략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진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